부르는 방식은 여전하시군요, 사장님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저를 대신할 존재는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요. 하지만 지금은 사장님께 하나뿐인 사람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. 사장님이라면 분명 이해해 주시겠죠? 오늘은 조금 늦으시나? 아, 오셨군요, 사장님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제 검으로 진짜 요리를요? 알겠습니다. 사장님께서 원하신다면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. 부르는 방식은 여전하시군요, 사장님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이젠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. 저에겐 사장님이 계시니까요. 제 검과 신념은 사장님의 뜻을 받들어 움직입니다. 들어가면 재밌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다치지 않고 완수했습니다. 혹시 걱정해 주신 건가요? 사장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다니. 저도 참 한심하군요. 저를 대신할 존재는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요. 하지만 지금은 사장님께 하나뿐인 사람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. 사장님이라면 분명 이해해 주시겠죠? 관심은 감사합니다만 계속 이러시면 잡생각이 늘어서 전투에 방해가 됩니다.